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대니 TV의 손대니입니다. 지난번 미국 잭스 플라스틱사의 31인치 스톰트루퍼 피규어를 소개해드렸었죠. 가격 대비 전시 효과가 뛰어난 가성비 피규어였는데요. 이 친구죠. 오늘은 이 친구와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토이는 31인치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디럭스 버전 피규어입니다. 보시는 대로 31인치 다스베이더 디럭스 버전 피규어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지난번 소개해드린 31인치 스톰트루퍼와 같이 잭스 플라스틱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디럭스 제품이라 그런지 패키징 자체도 얘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일단 박스 포장이 오픈형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박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완전한 오픈형이었죠. 이 다스베이더 디럭스 제품 같은 경우 가성비 제품이라기엔 당시 국내 판매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도 그럴 게 이게 일반판과는 다르게 화성금 소리라든지 음성 기믹 등 여러가지 소리가 날 수 있게 사운드 기믹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일반판과는 다른 게 또 있는데 디럭스 제품에는 이 라이트 세이버를 쥐는 손도 같이 동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봉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워낙 큰 제품이라 카메라 앵글을 생각하면서 개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개봉을 했습니다. 뭔가 종전에 리뷰해드렸던 스톰트루퍼 제품과는 조금 더 고급화된 느낌이랄까요? 헤드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밑에 여기 쇠사슬 부분도 이게 실제 금속입니다. 이런 바디 조형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표현을 해놨고 가성비 제품 치고는 디테일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먹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 손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포스를 뿜어서 상대방의 목을 이렇게 조를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 하반신 부분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그 주름 부분들도 생각보다 신경 써서 잘 조형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성비 제품 치고는 말이죠. 가격 대비 충분히 이해할 만한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이 음성 기믹. 음성 기믹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광선검 휘두를 때 나는 소리죠. 라이트 세이버를 켤 때 나는 소리. 이거는 다스베이더가 숨 쉴 때 나는 소리요. The force is strong with this one. 라고 했죠. You don't know the power of the dark side. 이것도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가 했었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 기믹까지 살펴보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이 디럭스 버전만의 특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루즈입니다. 와우. 이게 그 광선검을 쥔 오른손 루즈인데 주먹을 쥐고 있는 이 오른손을 빼고 이렇게 다시 끼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끼워줘 볼게요. 돌려서 빼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왠지 내부자들? 기자형, 빌어먹을 때 손이 욕설했단 말이야. 자, 이 손을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면 됩니다. 확실히 광선검을 들려주니 훨씬 포스가 있어 보이네요. 포스를 내뿜는 다스베이더. 완전 멋지죠? 그런데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 또는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라이트 세이버를 쥔 손이 일체형이에요. 붙어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떼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와우. 라이트 세이버를 쥘 수 있는 손 루즈와 라이트 세이버 루즈로 따로 떼어낸 거죠. 이 라이트 세이버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른 피규어들한테도 쥐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들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만 일로 와봐. 이 스톰트루퍼에게 이렇게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꿀팁이죠? 이 31인치 제품을 구입하셨던 또 구입하실 예정이라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의 가동률 한번 살펴볼게요. 종전에 설명드렸던
스톰트로퍼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헤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좌우의 각도가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그리고 팔 90도로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 그리고 팔목 돌아가는 거, 다리도 그 정도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스톰트루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을 우리가 구입한 이유가 막 가지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톡 하고 세워만 놔도 전시욕구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품 소개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리뷰를 했었던 스톰트루퍼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이런 음성 기믹을 통해서 플레이 밸류도 훨씬 더 높아졌고 헤드 조형, 의상 조형들도 굉장히 디테일 있게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성비 피규어이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전시 효과에서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스톰트루퍼와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를 세트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저의 토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뚜.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도 데니아즈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데니아즈는 이만 안녕.